여자 이상형 월드컵, 이거는 기준이 뭘까요? 범위가 넓은 걸까요? 그냥 한번 볼게요. 와, 145명이래요? 당연히 128명이겠죠? 아, 여기 다 섞여 있구나. 아, 이유리 씨 근데 드라마에서 좀 안타깝죠? 이미지가. 여기 왜 그런 드라마를 해가지고. 한효주 씨. 고아라 씨. 자, 빨리빨리 올라갈게요. 되게 종합적인, 최희 씨 나왔네요. 와우. 와, 이거 진짜 진검승부 되는 건가요? BJ들도 여기 껴있나요? 오, 이세영 씨 있고 김연아 씨 있어요. 아, 김연아 스텔라 자매님. 야, 다 섞여 있네. 김사랑 씨? 신민아 씨지. 박수진 씨? 임나영 씨? 누군지 모르겠는데 임수정 씨 보네. 약간 인상이 괜찮네요. 양정원 씨 누구죠? 걸스데이 1위 이럴 때는 도시락. 강한나 씨가 있네요. 박기량 씨. 근데 진짜 내 눈을 보면요, 결혼하기 힘들겠다. SES 김유진 씨, 김세정 씨. 서지혜 씨, 유인영 씨, 둘다 몰라. 둘다 몰라.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요. 와, 이럴 땐 가야지. 둘다 몰라요. 둘다 몰라. 둘다 몰라요. 임윤아 씨, 남보라 씨, 김소연 씨. 남보라 씨. 이분 치어리던가? 서련 씨. 정채연 씨. 어렵다. 어렵네요. 많이 어렵네. 아, 128강이 왜 이리 어려워? 한승현 씨하고 FX 크리스타 씨야. 일단은 한승현 씨가 나왔어요. 윤태진 씨, 이유비 씨, 이유비 씨. 박선영 아나운서? 맞지? 걸스데이 박민아 씨. 송하연 씨? 둘 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둘 다, 아니, 김연아 씨지? 네. 신세경 씨. 나왔네요. 레인보우 김지경 씨, 그리고 이현희 씨. 저 개인적으로 김지경 씨. 둘다 몰라. 고준희 씨. 장나라 씨지. 유선 장나라 씨죠. 우주소녀 성서 씨하고 김소은 씨, 김소은 씨.
어렵네, 어렵네, 어렵네. 이태임 씨, 윤보미 씨인데 인성 문제 때문에 윤보미 씨. 기준이 있어요. 와, 나인뮤직스 경리 씨? 어렵네요. 그리고 애프터스쿨 안 하죠? 전효성 씨. 어렵네요. 진세현 씨. 아이오아이. 핑미 핑미 핑미야. 티파니 씨, 이하니 씨, 이하니 씨. 아, 이게 그 종합이구나. 강성현 씨, 강수아 씨. 와. 강성현 씨도 꽤 유명한 배우셨죠? 시안 암규리 씨, 티아라 유아영 씨. 남규리 씨. 몰라. 어렵네요. 송혜교 씨. 어렵네요. 아, 프리스틴 같구나, 이분이. 설리 씨. 나연 씨. 설마 그 김지현 씨 아니겠죠? 이거? 고우리 씨? 배수지 씨. 어렵네. 베스티 나혜령 씨? 아이유 씨지. 박보영 씨. 걸스데이죠? 와, 김태희 베르다 자매님. 그리고 아, 배우 서현진 씨? 이양 아나운서 나왔네요. 그 KBS 아나운서예요. 왜 이쁜 날 두고 가시나? 진짜 갔어요. 클라라 씨가 여기 나오네요. 소녀시대지. 와, 천지현 씨. 그 고려 왕 씨예요. 그 고려의 그왕씨 맞아요. 누군지 잘 몰라서. 와, 64강. 집안 싸움인가요? 집안 싸움인가요? 거미 권유리 씨. 이양 아나운서? 이양 씨. 고우리 씨? 빨리빨리 걸을게요. 최희 씨. 와, 이거 진검승부 할수 있겠다. 배수지 씨. 이거 어떻게 진검승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궁금해지네요. 그와 여러 부문 우승자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자, 박기량 씨 올라오고. 와, 종목별 우승자들이 몇 명씩 있어요. 대박이야. 와. 와, 이런 게 이제 난감하겠죠? 아나운서지? 두분 다. 강설아 씨.
김연아 스텔라 자매님. 이건 좀 어렵다. 뭐 결승까지 올라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자, 한승현 씨지. 이분. 와. 디박. 장나라 씨. 이하늬 씨. 고아라 씨. 와, 고르기 힘들다. 송혜교 씨. 김세정 씨. 서변 씨. 자, 이렇게 가고요. 김태희 씨. 와, 이렇게 가네요. 이렇게 가고요. 고준희 씨? 아, 재채기. 와, 애프터스쿨 이주연 씨죠? 자, 32강. 점점 갈수록 빡세지고 있어요. 권유리 씨. 최희 씨. 야, 역시 한승현 씨지. 아나운서 이양 씨. 점점 좁혀져 가고 있죠. 한효주 씨. 야, 부문별 1등들 다 올라오고 있어, 지금. 와, 이주연 씨 선전하고 있어요. 역시 선전하는 분. 고아라 씨 탈락. 헐. 이하늬 씨 탈락. 와, 어렵다. 전효성 씨. 남보라 씨. 와, 미안해요, 장나라 씨. 와, 이거 어렵다. 그래, 김태희 씨는 정지훈 형제님한테 돌려드려야죠. 박기량 씨. 와, 16강전. 최희 씨. 박기량 씨. 여기서 신세경 씨. 장예원 씨. 아나운서죠? 권유리 씨. 와, 많이 올라온다. 한승현 씨. 자, 이양 씨 미안. 한효주 씨. 자. 와. 와, 매치가 이렇게 되나요? 글쎄요. 한승현 씨는 걸그룹 쪽에서 1등 했거든요? 그리고 한효주 씨는 한효주 씨는 배우에서 1등 했어요. 한승현 씨는
저랑 태어난 날짜 같아요. 제가 87년 7월 24일생, 한승현 씨가 88년 7월 24일생. 그리고 한효주 씨는 한효주 씨는 네. 그 성당 자매님이에요. 한효주 효주 아네스 자매님. 와, 어렵다. 저기 한승현 씨 미안해요. 네, 김연아 스텔라 자매님하고 박기량 씨. 자, 박기량 씨도 미안. 와, 슬퍼. 자, 여기서 최희 씨. 최희 마리나 자매님. 권유리 씨, 신세경 씨. 네, 유리 씨. 근데 애프터스쿨 유희 씨가 안 나온다? 난 가만해. 난 가만해. 와, 결승전 같은 사강전이. 와. 두분다 교우시고. 와. 저는 그러면, 저기, 한효주 씨, 미안해요. 최희 씨. 근데 이제 김연아 씨가 여기서 올라오면, 사실 저는, 아니, 결승이 오히려 4강보다 더 쉬워. 4강전이 너무 힘들었어요. 한효주 씨가 탈락한 게 아쉬워. 원래, 아, 그 4강에서 따지면 전 개인적으로 한효주 씨가 2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최희 씨가 우승을 하네. 최희 마리나 자매님. 네, 여기서 우승을 하고요. 네. 이상형 월드컵 여기까지만 해야 되나 봐요. 봐서요.